하시는 업무 어떻게 되세요? 방송 작가요. 공회사 다 나와라고. 실지급액으로 200만 원. 3천 중반 정도. 4천 아래로. 목동 교육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600? 600이요. 네. 방송 작가요. 7년 차인가? 연봉은 어때요?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랑 계약을 해서 보통 한 주에 한 번 방송이 나가니까 네. 나가는 주마다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은 주급 42만 원? 저희 연차에 비슷하게 올라가면 80 정도 좀 넘는. 근데 이제 자기가 경력이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소화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 수 있고. 메인 작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잘하면서 버티면 돼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사적인 것도 해볼 수 있고 교양적인 것도 해볼 수 있고 예능 할 수 있나요? 네, 하려면 할 수 있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되게 넓고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단점은 워라벨을 지키기 힘들다는 거, 자기의 인생보다는 일이 조금 더 중요시 돼야 된다는 거. 경영직 보내세요. 아, 경영직? 네, 방송산업에서 이제 막 입사했어요. 분위기 어떤가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돈을 다루는 업무여서 회계 쪽 네,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총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3,500 정도. 연봉에 좀 만족을 좀 하시는. 그래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선에서는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이요. 건설 쪽이요. 2년 정도 됐어요. 총 경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한 30년. 현재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실지급액으로 2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럼 정규직이 아닐까요? 정규직이에요. 연봉이 많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회계 관리 직종이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 연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다니던 회사에 다니려고 하는 거죠. 사무직 유통이요. 한 5년이요. 총 경력이 아니 20년이요. 지금 연봉 수준이 8천 이상. 네네네. 1억 이하. 그렇죠.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중소기. 지금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3,400. 워라밸은 어떨까요? 야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야근이 없어서 그래도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봉이 낮은 게 가장 큰 힘든 점입니다. 아니 근데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 스트레스를 보통 어떻게 보세요? 운동도 하고 남자친구랑 놀러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디자인이요. 9년 대기업이요. 지금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7천. 워라밸은 어때요? 하기 나름인데 전 괜찮은 편이에요. 첫 직장 초봉 혹시 기억하세요? 1,800이요. 지금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 이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직원이에요. 한 2년 정도. 혹시 연봉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4,800? 네, 네, 네. 여기 거주를 근처에서 네, 하시는 네, 분일까요? 네. 자녀분도 있으신가요? 네. 대학생. 대학생이에요? 네. 목동 교육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조금 과하죠. 고등학교 때 한창 때는 어느 정도 드셨어요? 많이 안 들은 편이라 150. 이 정도까지 쓰는 사람도 봤다. 목동 안에서. 600? 600이요. 네. 다나와라고. 아, 다나와가 이쪽에 예, 있나요? 예, 예. 직무는 그럼 어느 쪽이에요? CM 카테고리 매니저. 9개월? 초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3천 정도. 다나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플랫폼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검색 운영 쪽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차 다나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다나와. 네. 연봉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3천 이하로 받고 이하로 받고 있으시고 네. 개발자로 1년 가까이 있어요. 중견기업.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3,500 업다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현재 연봉 수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 안 하고 있습니다. IT 쪽 3년 좀 안 됐죠. 중소죠. 현재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3천 중반 정도. 사회 초년생인데 혹시 네.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약간 KT 클라우드 쪽 10년 연봉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4천 아래로 이제 하청이다 보니까 아 하청 업체이시다. 예. 워라벨 좀 궁금해요. IT는 아무래도 좋다고는 못하겠어요. 보험 사고 조사 3년 좀 안 됐어요. 지금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5천만 원 못 받죠. 본사의 자회사여서 본사 수준은 아니에요. 보험회사 보상과 10년 정도. 보험회사 금융기업은 연봉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8천 정도. 가장 힘들었던 점 어떤 게 있어요? 돈 문제다 보니까 민감 받으라고.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3년 해보증과 있다면 어떤 건가요? 조그만 회사라서 네. 다 해요.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 혼자예요. 진짜 뭐 사장님? 아, 예, 아니요. 아, 대표님 한 분 계시고 네. 지금 직장을 또 선택하시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해요. 사실 아빠가 사장이라서 아, 아버지? 엄마가 학원 원장인데 거기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원장님이시고 아버지가 대표님이신데 연봉은 어느 정도 받아요? 되게 조금 받아요. 최저임금을 받는다? 네,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또 따로 법인카드를 이제 좀 자유롭게 쓰시고 그건 그렇죠. 그건 맞죠.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지금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5천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고3이요. 그럼 사교육비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방학 때 많이 나갈 때 한 24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국영수과. 평상시에 두 과목 하는데 월 100인데요. 어디 뭐 대치동이 아닙니다. 아니 대치동 말도 안 돼요. 여기 목동에 최근에 학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수학 한 과목에 90만 원 달라고 그러던데요. 한 과목에 90이요? 네. 아니 애 둘 못 낳겠는데요? 애 둘 낳으려면 큰 애가 둘째를 가르쳐야겠죠?